이게 제가 예전에 입었던 옷이거든요. 어머. 되게 작죠? 진짜 날씬하시고 멋쟁이셨네.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이런 몸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당연히 이런 옷을 산 거고 잘 입고 다녔는데, 예,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? 지금 입고 계신 옷이요. 예전에 찍은 예. 사진들이 어머. 빨리 돌아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어머. 아유. 많이 찌셨네요. 30kg이라고 진짜 다른 분 같은 하면은. 느낌. 네, 4, 완전 5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그랬더니 확 쪘거든요. 다이어트를 좀 여러 가지 좀 해보셨어요?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. 아마 그 비용만 해도 한 수천만 원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정말 제품은 뭐다사 먹어가고. 왜안 빠지는 거죠? 근데 커피 딱한잔 드시고 운동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. 아, 어떡해. 참, 먹게 되는 사람이 사는 게 별거 아닌데. 정말 굶기만 하실까요? 잠깐만 좀 나갔다 올까요? 어디 가시는 거죠? 네. 저 어디 가세요? 아, 저 잠깐만 밖에 구경 좀 하고 올게요. 밖에 뭘 하고 오신다고요? 구경이요, 구경. 뭐 하러 가시는 거지? 약간 불안한데요? 여보세요? 어디 계세요? 아, 저 집 근처인데요. 그만 계세요. 저 금방 들어가요. 할인 행사 상품입니다. 할인 행사 상품입니다. 뭐 사시는데요? 아, 뭐 하트가 장 섰나본데요. 물어봤어요. 그니까요.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데요. 저기 계시는데요? 아, 혼자 마트에서 뭐 장보 갖고 오셨나 봐요. 여기요. 아, 아니, 금방 갈 건데 어떻게 오셨어요? 아이고, 우와, 역시 굶지만은 않으셨어요. 아니, 제가 며칠 동안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하느라고 한 3, 4일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안 했거든요. 그래서 뭐 조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근데 여기 지금 다들 칼로리가 너무 높지 않나요? 먹다 버리시나? 가끔 가다가 식탐이 찾아오면은 드시는 걸까요? 제가 과하게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리고 여태까지 안 먹었으니까 뭐 이 정도는 저한테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는 저한테 뭐 보상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? 저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폭식을 하게 되죠. 폭식을